자유한국당을 비판하는 영상을 올리고 싶지가 않았는데 정당하게 비판하는 영상 한 번쯤 올려야 될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당내의 대표들의 가장 큰 문제는 목숨을 내놓고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무너져가고 벼랑 끝에 서 있는 형국인데 무기력하고 거의 대부분의 한국당 의원들은 침묵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매국노 민주당의 반일 프레임을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치열하게 싸우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답답하고 짜증나기까지 합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019년 2월 9일 경북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방명록을 남겼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뜻 받들어 더욱 부강하고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남겼습니다. 그 뜻을 받들겠다고 하는데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게 뵈면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고 말만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모르는 건지 답답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박정희 대통령의 뜻을 받들겠다고 하시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극복한 반일 프레임 극복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한일 국교 정상화하면서 제2의 이완용이라는 욕을 먹어가면서 한일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 당시 황교안 대표의 위치와 박정희 대통령의 위치는 다릅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이 나라를 잘 살게 해보겠다는 확실한 판단력과 굳은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극복 비결입니다. 박 대통령은 일본과의 국교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1964년 6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하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는 동북아에서 방공동맹을 강화하고자 한 미국의 동북아 전략의 그 출발점입니다. 동북아 지역에서 팽창 전략으로 나오고 있는 공산주의자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감정을 제쳐두고 자유민주국가인 한국과 일본이 방공동맹이라는 차원에서 수교를 해야 했었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를 주문한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입니다. 1961년 6월 20일 케네디 미국 대통령과 이케다 하야토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이케다 총리에게 만일 한국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점령되면 이것이 일본에 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고 질문했습니다. 이케다는 일본의 역사적 기록을 보면 한국의 안보가 사실상 일본의 국내 문제라는 사실이 입증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케네디는 이 발언을 듣고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국교를 정상화하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1964년 12월, 박 대통령이 소도 국빈 방문했을 때 에르하르트 수상은 한국이 분단국으로서 공산주의와 싸워 승리하는 유일한 길을 경제 건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그 도로를 달린 자동차 산업을 일으켜야 한다는 점, 자동차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제철 산업과 정유 공장을 건립해야 한다는 점, 철도 도로 항만과 같은 사회 간접 시설을 건설해야 한다는 점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산업을 일으키는 데는 막대한 자본과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었는데, 에르하르트 수상은 그 답을 일본에서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지금 한국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 곳을 보지 말고 가까운 곳을 봐야 한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일본과 국교를 수립하라고 권유했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는 세 가지 현실적 이유에서 제기됐습니다. 첫째, 한국의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 확보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차원. 둘째, 미국의 글로벌 냉전 전략 추진 차원. 셋째, 일본의 경제적 필요 차원에서 극히 긴요한 현실적 과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국제정치를 전혀 이해하지 않고 국익보다는 정치 선동을 하여 정권을 되찾으려는 저급한 짓을 서슴없이 한 자들이 야당 인사들이었습니다. 우선 1964년 1월 10일 박정희 대통령은 국회에서 발표한 연두교서에서 한일국교 정상화를 조속히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일회담은 박정희의 정적들에게는 이제 갓 출범한 박정희 정부를 두들겨 팰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야당 입장에서 볼때 한일회담 반대투쟁은 빼앗긴 정권을 되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1964년 3월 6일 야당 의원들이 주동이 된 대일군료 외교 반대특위가 구성되어 윤보선, 박순천, 이인, 장택상, 김도연, 장준하, 변영태 등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3월 9일 야당과 사회 각계 대표 200여 명은 대일굴욕 외교 반대 범국민 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한일회담 중단을 요구하는 선언서를 발표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위원회입니다. 바로 현 매국노 더민당이 하는 모습과 너무나도 같습니다. 이 단체는 3월 15일부터 20일까지 부산과 목포, 마산과 광주 등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시국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연사로 나선 장준하는 부산 집회에서 정보 정치를 하는 박 정권에게 돈 대줄 나라는 일본밖에 없다. 평화선을 양보하면 일본은 3년 내에 3억 달러 이상의 고기를 잡아갈 것이라고 선동했습니다.
간략하게 동북아 전략을 설명하고 과거 역사와 현 대한민국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역사가 반복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나라 국민들이 무지한 건지 명확한 답을 못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국노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짓과 너무나도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반일 선동해서 나라가 망하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정권 재창출하려는 생각만 머리에 가득합니다. 위안부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라는 과거사를 이용하고 국민들의 생각을 매몰시켜 현재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게 국민들의 머리를 마비시키며 국가 간 관계까지도 파괴하며 우리나라 경제 외교를 박살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게 고합니다. 목숨을 내놓고 국가를 위해 저급한 반일 선동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제2의 이완용이라고 욕을 먹으면서도 한일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21세기 현대 사회에서 자유진영 국가 간의 갈등을 하는 것은 자살 행위이며 정근대적인 행동이며 북한 대변인 더불어민주당처럼 멍청한 짓입니다. 지금은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며 서로 윈윈하는 전략으로 양국이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자유진영 국가 간에 득이 될 것이 없으며 공산진영 국가들 북한, 중국, 러시아 국가들만 기분 좋아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 갈등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게 됩니다. 황 대표가 박정희 대통령의 그 뜻을 받들겠다고 방명록에 남겼다면 박 대통령의 지혜를 배우고 그분의 모수처럼 이 나라를 살리는 길, 바른 길이라고 확신이 든다면 강력하게 적에 대항하고 돌진하십시오. 그것이 대한민국을 더욱 부강하고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진실이 국민들의 생각과 눈을 뜨게 만들 것이며 진실과 역사가 자유한국당의 정의로운 행동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